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는 1호선. 마치 출근하기 싫은 제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 짜샤. 월급 받아야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먹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짬뽕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생일이면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는 엄청 센스있는 집입니다. 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만으로 올해 32살입니다. 생일만두가 먼저 나왔는데요. 곧이어 짬뽕도 나왔습니다. 약간 색상이 로제스러워서 로제를 좋아하지 않는 장블리는 약간 당황을 했는데요. 다행히 사골국물 색상이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제 점수는요? 밥 먹고 아메리카노는 필수입니다. 후배들이랑 먹었기 때문에 제가 샀습니다.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밥을 먹는 현장이냐고요? 아닙니다. 오후 근무하는 과정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식단 조절에 칼을 빼들은 그릭 요거트. 하지만 아까 짬뽕 먹은 거 해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거든요. 월요일 종료. 2월 21일 화요일. 어저께 요거트 하나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저기 보이는 반찬이 설마 치킨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김이랑 본가에서 가져온 햇반, 그리고 여러가지 명란젓?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교촌 허니콤보에 꽂혔는데요. 혹시 저한테 잘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교촌 허니콤보 기프티콘을 점심시간입니다. 남은 허니콤보랑 라면이랑 싸왔습니다. 1인 가구 특징은 치킨 한 마리로 3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카로 구매한 컵라면은 거들 뿐입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었는데요. 생각이 많이 필요한 광고 대행사 업무.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주입합니다. 어제 그 음식인데요. 밥 먹을 준비하면서 광고주 업무를 처리하는 능숙한 손놀림. 고프로 탓인지 손가락이 날씬해 보여서 좀 오래 찍어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이지만 혼자 감동받아서 길게 넣어봤습니다. 그럼 그래놀라 투척. 뒤적 뒤적. 또 일. 또 먹. 먹고 살기 힘듭니다. 퇴근했습니다. 나름 관리에 진심인 현장입니다. 피부과 갔다가 저녁에 퇴근했고 목요일에 먹을 도시락을 싸는 중입니다. 메뉴는 파스타인데요. 도시락 메뉴로 파스타는 좀 선 넘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밥이 없는 걸 어떡해요. 밥을 하긴 너무나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팬에 잘 익은 국수면을 넣어주고 아빠가 만들어준 명란 비지장으로 명란 비지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요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섞어주고 비벼주고 좀 뻑뻑하면 물 좀 넣어주면 끝입니다. 도시락통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더러운 건 흐린 눈 해주세요. 완성! 최근에 밤을 너무 새서 몸에 젖산이 쌓였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요가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화요일 종료.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주 은인의 해장국에 왔습니다. 오늘은 1시까지 출근하는 쉰데이라는 날인데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냥 늦게 출근하고 야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저녁까지 일할 수 있겠죠? 는 그저 국밥 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벌써 7시입니다. 어떡하죠? 야근 식대를 쓸어 나온 상황입니다. 8,000원 안에서 쓰면 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계란말이 김밥. 이모를 관찰해 봅니다. 앵그리 다큐 3일이네요. 궁금한 이야기 와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000원이나 남았거든요. 회사 돈을 1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 다이어트 하니까 단백질 바를 골라줍니다. 언젠가 먹을 테지만 일단 구비해 놓는 준비성. 8,000원을 다 쓰고 호기롭게 귀가합니다. 칼퇴하면 식단 관리한다고 그래놀라를 먹지만, 야근하면 제일 비싼 김밥을 먹는 어딘가 모순된 다이어터 직장인입니다. 근육맨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대행사 업무는 솔직히 저랑 잘 맞고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라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찢었습니다. 수요일 종료. 2월 23일 목요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빵을 사서 갈 건데요. 아침이라 그런지 종류가 아직 다안 나와서 그냥 무화과 파운드 하나 골랐습니다. 정신없는 오전이 지나고 맛있는 거 먹는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감자탕과 순대입니다.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어주는 의지의 한국인 다이어터 직장인 브이로거. 감자탕 먹고 진심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8,000원 쓰라고 하셔서 오트 우유랑 바나나랑 막 이런 거 저런 거 샀습니다. 퇴근을 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근처 찜질방입니다. 12시가 넘어서 근처 찜질방에서 자려고요. 야근해서 피곤하긴 한데 사실 유튜브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설레이는 상황입니다. 대책 없는 긍정녀. 왠지 중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바닥 장식. 환인 꽝린. 난리가 났네. DDP에 있는 찜질방이라 그런지 중국어 안내판이 많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중국어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부천보다 비싼 서울 물가. 어차피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찜질방에 왔으니 12시가 넘었는데 찜질을 하는 장불리. 왠지 신난 모습입니다. 여성 수면방에서 목요일을 끝내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찜질방이 회사랑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느지막하게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틀 야근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택시 타고 야무지게 제출하러 갑니다. 금요일은 워낙 비봉사몽이라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잘했어요. 25일 토요일. 오늘은 친한 동생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식장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감동을 했습니다. 부평에서 그 다음에는 친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을 빙장 카페인 수혈을 했고요. 저녁에는 아빠가 부탁한 곱창 전골을 픽업했습니다. 부천에서 유명한 민순자 순대집입니다. 토요일이 끝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점심인가? 점심입니다. 교회 끝나고 부대찌개 먹으면서 팀워크를 다져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러 왔습니다.
상하목장 요거트가 제 기준에 너무 셔서 빙그레를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돈가스, 김밥김, 단무지 등등 샀습니다. 고기를 살까 말까 5조 5억 번을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참고 김만 사서 가는 현장입니다. 집에 안 그래도 먹을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면 낭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